친구들 반가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캐릭터 디자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만든 에코 히어로 스쿨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입학 설명회 형식으로 소개해 줄 거예요. 친구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캐릭터를 창작하면 됩니다. 준비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무 종이나 필기 도구를 준비하고요. 캐릭터를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색연필이나 마커펜을 준비해주세요. 이제부터 에코 히어로 스쿨의 입학 설명회를 잘 듣고 나만의 멋진 히어로를 만들어봐요. 에코 히어로 스쿨은 숲과 강이 어우러진 곳에 위치한 히어로 양성학교입니다. 에코 히어로 스쿨의 세계관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신비로운 힘이 공존하는 사회예요. 신비로운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초능력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에코 히어로 스쿨에선 단순히 초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문제들을 알고 해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스쿨 아이덴티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스쿨 아이덴티티는 학교의 로고를 의미합니다. 즉, 학교의 문장이에요. 붉은색은 열정적인 사람, 푸른색은 차분한 자연을 뜻하며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운데 붉은 보석은 모든 학생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길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코 히어로 스쿨은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에코 히어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 쓰레기, 그리고 산림 파괴를 주요 환경 문제로 선정하여 친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각 과를 소개하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했는지 선배들의 발자취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자원개발과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학자원을 점차 줄이고 친환경 자원을 연구하여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과입니다. 에코히어로 스쿨을 졸업한 선배가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낸 것이에요. 물의 능력을 이용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비에 섞인 먼지 입자를 우산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시켰어요. 비를 맞을 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력까지 생산하는 멋진 발명을 해냈습니다. 업사이클링과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생활, 예술 분야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활용하는 과입니다. 이 학생은 플라스틱을 보온성이 뛰어난 동물 잠옷으로 업사이클링하였어요. 쓰레기를 의류로 바꾸면 쓰레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겨울철 실내 온도를 높일 때 쓰이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안전지킴이과에선 말 그대로 환경 파괴를 막는 안전지킴이로서 주로 화재 진화, 구조, 환경 캠페인, 공연 등 외부 활동을 합니다. 이 과를 졸업한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산불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법을 청소년 뮤지컬을 통해 알리는 일을 하였는데요. 안전 교육의 유익함은 물론 학생들의 공감을 사는 내용으로 재미까지 잡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에코히어로 스쿨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에코히어로 스쿨 입학 설명회 잘 들었나요? 이제부터 친구들만의 에코히어로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세 가지 과목 중 친구들이 원하는 과를 골라 입학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캐릭터뿐만 아니라 동물, 로봇, 외계인 등 모두 괜찮아요. 친구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만들어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 능력으로 어떻게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나면 친구들만의 에코 히어로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수업 영상에서의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메일과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라요. 친구들의 모든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안녕!